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영구 임대주택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건설부 주택공사가 지어 집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 보훈 대상자에게 빌려주는 영구 임대주택 중 일부인 서울번동 1292가구분에 대한 첫 번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7평에서부터 12평의 방 두 칸인 임대주택을 둘러본 노태우 대통령은 앞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장만하기 힘든 도시 영세민 100만 명 이상의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집 없는 서름, 제빵살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난 기쁨에 벅차 대통령에게 내일을 선사하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입주자들이 도시 영세민임을 고려해서 단지 내에 노인정, 목욕탕, 타가소, 독서실 등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주민소득시설 등을 갖춰 이들 입주자들의 주거 안정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1992년까지 200만 호의 주택 건설이 이와 같이 차질 없이 진행됨으로써 모두의 간절한 소망인 주거 안정을 이룩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